분리시키는 일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 남매는 고향 땅에서 사는 걸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관리하는 측면에선 시설에 보내는 게 편리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남매를 위한 선택일까요? 물론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진통을 겪게 될 텐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군청에서 남매의 보호자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남매가 빼앗긴 재산과 집을 되찾는 일도 군청에서 돕기로 했는데요. 더 이상 부녀 회장과 마리엘 마음대로 이들을 시설로 보낼 순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 민간 자원과 연계를 해서요. 그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활동 보조가 보조사가 집으로 방문하셔서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을 해 주십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개인 위생 교육이라든지 그런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매의 것이었지만 현재 막내 동생 봉수 씨 소유가 된 집도 단양군청에서 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남매와 막내 동생 부부가 화해해서 앞으로 부녀회장과 상관없이 진짜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리 걸음은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전혀 보이지 않던 그 길. 남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전보다 조금 가까워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별일까요? 비행기일까요? 움직임은 없지만 별보단 빛나는 존재. 뭐지? 응? 저기서 저렇게 반짝반짝 빛낼 리가 없잖아. 하늘을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물체들. 엄청 많네. 또 있어. 움직임 많은데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는 간혹 문득 올려다본 하늘에서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중국, 칠레, 네덜란드. 이것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제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목격담과 사진, 그리고 영상을 통해 전해지는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는 아직까지도 그 비밀이 풀리지 않은 채 전 세계에서 목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산 앞바다 상공의 의문의 빛기둥들이 하늘의 은빛의 빛기둥이 기상청과 언론사 등에 정체를 묻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밤하늘에서 신기한 장면이 관찰됐습니다. 저 위에서 보였던 거죠. 불빛이 위하고 아래는 연한데 중앙이 이게 밝잖아요. 그 아파트 높이보다 더 높게 떠 있단 말이죠. 1시간 넘게 바다 위를 머물다 사라진 12개의 빛기둥. 예, 맞아요. 보셨어요? 아니, 봤죠. 저기. 멀쩡한 하늘에 떠있던 거대한 빛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정말로 이거 보면은 아, 저게 뭘까? 저거는 일반 빛하고는 다르다. 라는 느낌. 진짜 미확인 어떤 물체의 어떤 빛이다. 생김새 때문에 UFO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기묘한 빛. 혹시 기상현상은 아닐까요? 어떤 때 정확하게 뭐 나타난다 이렇게 밝혀진 것은 없거든요. UFO면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비행물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불기둥을 내면서. 그런데 부산 상공에 미확인 물체가 나타나 언론사 등의 확인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놀랍게도 빛기둥이 나타나기 전날에도 UFO 소동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빛기둥이 그저 신기류일 거라는데요. 여기 존재하는 모든 불빛들이 이 빛기둥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바다 위에 답이 있을 거랍니다. 그 시간 빛기둥 밑에는 오징어잡이 배가 환한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색깔이 아니다. 색깔이. 색깔이. 이런 거 글쎄 이거는 모르겠어요.
의문은 많지만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